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한 계곡이 음식물 폐기물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재활용 처리 공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이 온통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반짝이는 기름막이 물과 돌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을 휘저어 보니 묵처럼 덩어리가 가득했고 파리떼도 들끓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계곡을 따라 수백 미터를 흘러내려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보니 인근 비료 공장에서 가축 농장으로 반출한 음식물 폐기물에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공정을 마치지 않은 그런 폐기물을 무단 반출해서 인근 부지에 적치한 것으로 판단돼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그 법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비료 공장을 찾아가 봤지만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공장에다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왔어요. 그 혹시 아시는 거 없으실까요? 하지만 이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임시로 인근 농장에 옮겼다고 강릉시에 진술했습니다. 강릉시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해당 업체에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